폭탄 돌리기 해보셨나요? 조금 쉬웠다고요? 더 매운맛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걸 해보세요. 폭탄 돌리기 끝말잇기. 카드를 섞어서 게임판에 칸을 채우고 나머지는 게임판 가까이에 둡니다. 토큰, 폭탄, 룰렛도 모두의 손이 닿는 곳에 놓으세요. 첫 라운드의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시작 플레이어는 폭탄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룰렛을 돌립니다. 룰렛에 나온 자음으로 시작하면서 9장 카드 주제에 맞는 단어 중 하나를 빨리 생각해서 말하세요. 고유명사, 상표명 등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명사형 단어여야 합니다. 코끼리. 단어를 말하고 나면 해당 주제 카드에 토큰을 놓고 폭탄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세요. 폭탄을 받은 사람은 앞사람 단어의 마지막 글자 초성으로 시작하는 토큰이 없는 주제의 단어를 빨리 생각하세요. 루마니아? 당연하지만 같은 단어가 한 라운드 동안 두 번 사용되면 안 됩니다. 오페라! 현재 플레이어의 주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고유명사 등은 인정합니다. 소레눈. 노란색 칸에 토큰을 놓으면 방향이 바뀝니다. 누가 내 치즈를 훔쳤을까? 간호사. 쌍자음과 일반자음은 서로 호환되는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 폭탄이 터지면 폭탄을 들고 있던 사람이 지면서 라운드가 끝나고요. 다들 너무 잘해서 9개 주제 모두의 토큰이 놓일 경우 선택할 주제가 없는 다음 사람이 지면서 라운드가 끝납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토큰이 놓인 카드 중 한 장을 진 사람이 가져가서 벌점을 표시하고요. 토큰이 놓인 카드가 없다면 대신 더미에서 가져가세요. 그 다음 토큰이 놓인 카드들은 모두 이번 게임에서 제외하고 빈 칸은 새 카드를 뽑아서 채웁니다. 벌점 카드를 받은 사람이 새 라운드의 시작 플레이어가 되며 새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벌점 카드를 3장 모은 사람은 게임에서 탈락하고요. 모두를 탈락시키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폭탄 돌리기 끝말잇기였습니다.